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지역 대학 교수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 집회도 잇따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장서! 동국대와 의덕대 등 경주 지역 4개 대학 85명의 교수가 공동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고 검찰 수사에도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라! 사죄라! 또 비선 실세의 사리사욕과 부조리한 뒷거래가 모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과 사리사욕, 심각한 일탈을 목격하면서 국민의 분노와 참담함이 극에 달하였다. 지역의 대학 교수들이 이같이 시국선언에 공동으로 나선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앞서 포스텍 총학생회도 개교일에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10개 대학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즉 이 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을 때 포항공대의 청년들 역시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불의에 대해 참지 않을 것이며 또 지역별로 촛불 집회와 자발적인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주중에 촛불 집회가 벌어졌고 이번 주말에는 경주역과 포항시가지에서 토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이란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